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성인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의정부지회가 후원 행사를 가졌습니다. 의미 있는 자리, 많은 이들의 마음이 모였는데요. 정운성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5일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의정부지회는 성인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센터에서 2024년도 운영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마당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입니다. 매년 후원행사를 해서 연대 1년 사업을 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시설을 고치고 늘리고 확장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시설로 아이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확장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성인발달장애인이 사회적응 훈련과 체육활동, 휴식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낮 동안 부모 돌봄을 벗어나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평생학습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곳이기도 합니다. 정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친 성인발달장애인들은 직업을 가지기도 사실상 어려울 뿐 아니라 혼자 생활하기도 어렵습니다. 연대는 매년 이들의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개발 지원, 휴식 공간 정비, 장애 인식 개선 운동을 위한 연말 후원마당을 열어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센터 이용 장애인들에게 이 시간은 경제교육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올해도 어렵다고 하지만 많은 물품 기부, 안내, 판매 등의 봉사, 고객으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후원이 이어졌습니다. 어려울수록 마음을 보태는 참 좋은 이웃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